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 세게. 예,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앞으로 여러분하고 민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될 이름은 이종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지금까지 공부를 지금 개강이 돼서 계속 수업을 들으셨을 거고요. 제가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책자 보시면 책자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입문서죠. 자, 학교로는 한번 배우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과목은 뭐죠? 여기 보세요. 제목이 뭐죠? 민법 및 뭐다? 민사특별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은 뭐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민법이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그죠? 어떤 과목인지 한번 전체를 한번 모아본 둘러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12월은 이렇게 뭐 이렇게 적으려 하지 마시고 많이 들으세요. 뭐 한다? 여러분들이 먼저 듣기가 돼야 돼요. 뭐가? 아니, 듣지도 못하는데 가서 막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들었으면 뭐가 돼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말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뭐다? 쓰기. 여러분들이 말을 했을 때 어렸을 때 처음부터 쓴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말을 듣고 듣다가 어느 날 뭐야 말문이 트여가지고 뭐야 말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뭐 한 거예요?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들으려 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계속 뭐 한다? 앞에 선생님이 뭐 쓰면 계속 뭐 한다? 쓰기 바빠요. 물론 이제 과목마다 특성이 있고 또 선생님마다 전부 다 스타일이 다른데 제가 추구하는 것은 쓰기만 해서는 뭐 어떻게 된다? 내 공부가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한다? 뭐 들려야 돼. 들려야지 뭐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쓰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험생들은 모르니까 오자마자 계속 매일 뭐 하다가 매일 쓰기만 하지 가서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 그냥 뭐라도 하고 듣고 말할 수만 있다면 일단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문 과정에서는 듣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이제 12월 있고 그죠? 이제 입문 과정에 이게 무슨 과정? 그다음 이제 1월부터 뭐예요? 기본 책이 있어요. 그다음 뭐예요? 또 3, 4월 이렇게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쓰는 것은 제가 가끔 몇 페이지 뭐 표시하세요. 뭐 요 정도에서 그냥 표시하고 뭐 몇 글자 거기다 쓰라고 할 때 그때만 쓰는 거지. 제가 쓰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막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가지고 5월, 6월 있고 그 다음에 7월, 8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9월 과정이 있고 뭐다? 10월 과정이 있고 10월 말에 시험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m 달리기 하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42.195, 그죠? 예, 킬로미터 마라톤 하듯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100m 하듯이 공부하면 안 돼요. 천천히 자기 페이스를 뭐 하면서 유지해 가면서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달려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목표로 한 데는 언제부터 달린다? 9월부터 달려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힘을 축적해 놨다가 뭐 한다? 9월부터 뭐 한다? 팍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 이렇게 제껴가는 재미 있죠? 점수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10월달 가서 뭐 한다? 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지 마시고 너무 뭐 하려고 쓰려 하지 마시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들으시고 안 들리면 내보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들렸다가 안 들리면 그 안 들린 것까지 뭐 하려고? 그거 잡으려고 쓰기 시작하죠. 쓰는 순간 저는 다른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듣지 않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쓰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습니다. 항상 그래서 뭐 한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금 중에서 제일 비싼 금이 뭐예요? 지금. 응? 황금, 순금 아니에요. 뭐다?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 지금이 다른 날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현장에 있지만 제가 말을 해도 안 듣고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의 뭐에 충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건 뭐다? 급하게 조급해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 그럼 제가 언제부터 쓰라고 할 때부터는 쓰기 시작하면 되는지 그 전까지 뭐 하지 않는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11월 10월 왔다 갔다 하면서 뭐야? 아, 저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민법이란 과목이 뭘까? 그럼 일주일 동안 쭉 수업을 들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쭉 수업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 과목에 뭐가 있어요? 예? 부동산, 학, 개론이 있고요. 뭐가 있어요?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2차 과목에 뭐가 있어요? 이제 뭐 기억도 안 나지. 뭐 했는지 몰라. 그죠? 예? 중개사법이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응? 뭐 그래. 공시법도 공부했다 합시다. 또. 예, 부동산 모두 있었다. 공법도 있었다. 또 뭐 세법도 있었다.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잘 보시면 여기 1차 과목에서 제목상 학개론 뺀 나머지 과목의 공통점이 뭐다? 네, 다 법이에요. 법. 근데 왜 민법은 1차 과목에 있고 나머지 과목들은 왜 전부 다 2차 과목에 있냐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묻겠습니다. 꽃 중에 꽃, 무슨 꽃? 꽃 중에 꽃, 무슨 꽃? 무궁화 꽃. 법 중에 법이 뭐다? 민법. 민법이에요. 이 과목의 중요성 때문에 2차가 아니고 뭐다? 1차. 그래서 민법을 잘 공부를 하셔야지. 뭘 하셔야지? 민법에서 법에 공부하는 맛을 느낀 사람은 2차 과목 공부할 때도 도움을 받을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야? 민법 점수가 뭐야? 좋아야지. 보통 1차, 2차가 동시에 될 확률이 높아요. 아셨어요?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냐면 내가 공부를 했어.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이 문제의 답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공부했는데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뭐야? 답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섯 개 지문 중에서 하나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세 개가 걸러져요, 이렇게. 그러면 3번과 4번 둘 중 하나 찍을 때 이 민법 공부하는 방법을 재밌게 리걸 마인드, 법학적 사고방식 갖춘 사람은 답이 이거가 아니고 이래서 이럴 거야. 이렇게 뭐 해가지고? 추측해가지고 답을 뭐 하는 거예요? 3번이 아니겠지. 그래서 아, 4번일 거야. 그 나름대로 추측해서 답을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측해서 답을 찍어내는 이거 내용이 뭐다?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리걸 마인드를, 법학적 사고방식 어디서? 민법에서는 갖출 의미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민법이라는 과목이 뭔가 하기 전에 제가 봅시다. 사람은 태어난 걸 뭐라고 출생했다고 그래. 뭐 했다고요? 출생. 그럼 출생 이전 단계가 뭐냐면 태아예요. 뭐다? 태아로 있다가 출생해서 쭉 살다가 자, 사망하는 때가 있겠죠. 그럼 출생해서 어디까지? 사망까지. 자,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한 번 이벤트를 해줍니다. 한 번. 언제 한 번 이벤트 해줄까요? 언제 한 번 이벤트 해줄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 딱 이벤트 해줍니다. 아세요, 여러분들? 다. 성년. 뭐라고요? 성년. 자, 성년이 언제가 성년일까요? 자, 과거에는 만 20세였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만 19세예요. 몇 세예요? 만 몇 세? 19세가 뭐다? 성년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태어난 날짜가 5월, 에? 5월 만약에 27일 날 태어났다. 며칠이요? 그러면 5월 27일 태어나게 되면 이분은 19세 되던 해 언제 만, 이 만자가 가득 찰 만자예요. 자, 5월 26일 오전 0시에 만 19세가 된다. 5월 27일 오전 0시 만 19세가 된다. 5월 28일 오전 0시 만 19세가 된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뭐 지금 만약에 서른 살이 넘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만 19세 넘었다. 이거 할 이유가? 그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야? 이럴 때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 경계에서 시달리는 거야, 경계에서. 그러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가지고 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을 대비해서 법은 뭐 한다? 딱 정해놔야 돼, 안 정해놔야 돼요? 정해놔야 돼요. 그럼 언제일 것 같아요? 1번, 2번. 응?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포함을 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은 날짜로 기억하시면 돼. 며칠? 5월 27일. 그러니까 뭐예요? 5월 27일 오전 몇 시다? 0시다. 그럼 만약에 태어난 사람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5월 26일 날 움직이면 성년이다, 성년이 아니다? 성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년이 아니다란 말은 우리가 성년이 아니다. 자, 비성년이다, 불성년이다, 미성년이다. 많이 들어봤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뭐예요? 미. 아닐 믿자. 뭐가 아니다. 성년이 아니다. 그럼 이걸 왜 따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길가 가다 보면 담배 가게에서 누구한테 담배 팔지 마세요. 또 술집 가도 뭐예요? 미성년자한테 뭐 팔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민법 공부하고 있죠. 지금 오늘 과목이 뭐예요? 그럼 민법 기준은 성년 미성년이 몇 세? 아니 이 말을 해야 돼. 이 말을 몇 세? 만 19세란 말이에요. 만 19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갑이란 분이 5월 26일 날 가서 5월 26일 날 가서 만약에 술을 만약에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미. 이게 술집 주인이야, 을이. 을이 뭐예요? 술집 주인이에요. 근데 이 갑이 며칠이에요, 지금? 19세 되던 해 5월 26일 날 술을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팔았으면 이 을은 누구한테 술 판 거예요? 어머머, 그럼 미성년자 술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처벌을 받으면, 자, 누가 처벌을 받아요? 을이 받지, 누구 받는 건 아니에요. 갑도 처벌 받는다? 얘는 술 안 받아. 누구만 처벌받아요? 그러면 일정한 제재가 들어와서 벌금 먹을까 안 먹을 거예요? 먹을 거예요. 그러면 5월 26일 날 저녁 10시에 술을 먹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미성년자네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팔면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매일 저녁에 뭐 할 때마다 문을 열 때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지? 오늘 날짜 기억해야 돼, 그죠? 그래서 완전히 성년이 구별되면 문제가 없는데 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할 때는 미안하지만 뭐 좀 보여주세요. 주민증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날짜를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루 차이로 뭔데 지금? 성년 미성이 갈리잖아요. 그럼 매일 장사할 때마다 이거 그 날짜 기억해 가면서 그걸 성년 미성년 구별하면 그것도 귀찮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짜증내 짜증 안 나 이 사람 짜증 나죠. 아니 이거 하루 차 가지고 이거 따지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슨 법이에요? 민법이고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법? 그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따지면은 이 술 파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민법이 아니고 이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무슨 법? 법이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만 19세를 기준 가지고 따지게 되면 단속할 때 이 음식 파시는 분들이 너무 곤란하니까 요걸 좀 완화를 시키자.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이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연 19세. 몇 세요? 연 19세. 자, 지금 이런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들어가서 막 공부할 생각하지 말라니까. 아, 저렇게 해서 왜 저렇게 따지는가. 그 이유를 천천히 보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세계로 뭐 하기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내하려고 이것저것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런 걸 공부하고,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하구나. 그런 걸 파악해놓고, 이제 책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월, 12월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놀러 온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왔다가, 듣고 까먹고 가란 얘기예요. 민법은 다른 거 아무나 몰라요. 뭐만큼은? 그러면 단속할 때 이 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난 거예요? 이게 난 거예요? 연 19세가 뭐예요? 이게 하루 따지는 게 아니고 그해 연도 19세. 뭐라고요? 그해 연도 19세.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자들이에요? 5월 26일 며칠이에요 이거? 아니, 이걸로 따지면. 그의 연도 19세니까 5월 26일도 뭐예요? 연 19세에 해당하잖아요. 만으로 따지면 자기 생일이 가득 찰 때까지. 그죠? 해보세요. 만약에 6월 5일날 태어났어요. 이 사람 언제예요, 그러면요? 19세 되던 해 6월 5일 오전 0시가 만 19세예요. 그러면 단속할 때 민법의 만 19세를 가지고 단속하게 되면 이 업주들은 뭐야? 너무 가혹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속 기준할 때는 뭐로 하자? 뭐가 아니고 만 19세가 아니고 뭐다? 연 19세를 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 뭐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술집에 있는 거기 있는 성년 미성년은 뭐가 아니고 만 19세 기준이 아니라 뭐다? 연 19세 기준이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 했습니다. 뭣뭣이 아니라 뭣뭣이다. 자, 이 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둘 것. 뭣뭣이 아니라 뭐다? 뭣뭣이다. 모든 법의 기초는 뭐다? 이 민법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법이고 무슨 법이고 다 처음 공부할 때는 민법부터 공부해가지고 딱딱 체계를 잡은 다음에 가서 공부하면 이제 알아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뭣뭣이 아니라 뭐다? 그러면 민법은 기준이 뭐예요?
민법은 성년, 미성년 기준이 뭐예요? 이걸 해보세요, 이걸로. 연 19세가 아니고 뭐다? 만 19세이다. 근데 민법이 아니고 무슨 법은? 청소년보호법은 기준이 뭐가 아니고 만 19세가 아니고 뭐다? 연 19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 만하고 지금 뭐하고? 연이 이게 헷갈리잖아요, 지금. 이런 걸 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만 2년 공부하셔서 합격하실래요? 연 2년 공부해서 합격하실래요? 대답 잘하셔야 돼. 만 2년 공부하셔서 합격하실래요? 연 2년 공부해서 합격하실래요? 정말 만 2년이에요? 아니, 지금 몇 년대 지금 2016년, 오늘 며칠이요? 11월. 오늘 26일이에요? 그러면 2017년, 만약에 11월 26일이 있고, 2018년 며칠, 11월 26일이면 만 1년, 만 2년. 아이고, 언제 합격한다고요, 지금? 2019년에 합격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공부하면은 2016년하고 몇 년? 2017년 할 거니까, 만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뭐다? 그 연으로 해서 연 2년 정도 공부해가지고, 나이 시험 뭐할 거야? 합격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민법은 이거야. 여러분들 이제 합격자들 뭐 합격수기 읽어보면, 다 자기 천 입장에서 전부 다 합격수기를 쓰죠. 예? 그럼 읽어보면, 아, 참 열심히 했구나. 물론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했겠죠. 근데 그건 그 사람의 그냥 뭐일 뿐이에요. 자기 경험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처한상하고 나하고 같다, 같은 건 아니에요. 달라요. 그죠? 그대로 맞힐 필요도 없고, 내 페이스대로 움직여가야 돼.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합격하고 싶어 한다? 뭣뭣이 아니라 뭐다? 뭣뭣이다. 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혹시 국어 할때 반대말하고 비슷한 말이 있었죠? 반대말하고 뭐예요? 비슷한 말 있죠? 그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반대말만 공부하세요. 반대말. 반대말이 뭐예요? A이다. A가 아니다. 지금 뭐가 헷갈려요? 지금 이게 뭐하고 뭐하고? 만 19세하고 뭐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근데 맨날 만 19세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문장 바꿔내면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요거 할땐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거하고 이거 헷갈리니까 요거 얘기할 땐 뭐라고? 이거 요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연 19세가 아니라 만 19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요거 얘기할 때는 만 19세가 아니라 뭐다? 연 19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뭇뭇이 아니라 뭇뭇이다라는 말을 자꾸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출제자가 장난치더라도 이게 뭔 장난치야? 이게 틀렸지라고 확신이 와야 되나야 돼요. 나날이 공부할수록 내가 확신이 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날이 공부할수록 맨날 이게 뭐예요? 더 헷갈려.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뭣뭇이 아니라 뭐야? 이게 합격 비결이에요. 반대말. 뭐 하는 거다? 반대말. 네. 그러면 이제 언제 한번 잡아준다? 만 19세. 민법은 몇 세가 아니고요. 연 19세가 아니고 뭐다? 만 19세 따진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아, 이게 하나의 뭐야? 상식으로 한번 알아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보호법에 있는 이 만과 몇 세, 연 19세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인데 가끔 청소년 중에서는 이걸 뭐예요?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가서 음식점 가가지고 뭐 먹고, 과하게 뭐 먹고, 음식 시키고 술 먹고, 카운터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민증 내보이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미성년자예요. 술 취해가지고 미성년자 얼마예요? 이렇게 나와. 딱 보니까 미성년자야.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술값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걔가 술값 계산한다면 어디 갈 거야? 경찰서 가서 뭐 하면? 신고하면 지는 뭐안 받고? 처벌 안 받고 그 주인만 뭐예요?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될거 아니에요? 그럼 술값보다는 뭐가 더 커요? 벌금이 더 크겠죠? 그러면 주인도 머리 굴려야 되겠죠? 열은 받지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고 조용히 가세요. 이렇게 내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원래 좋은 취지인데 그걸 가끔 뭐할 수도 있다? 악용하는 경우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출생해서 여기, 그러면 여기 미성년자고, 이건 뭐예요, 여기? 성년이에요. 민법은 뭐가 아니고, 연이 아니고 뭐다? 만 19세입니다. 그러면 19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19 넘어가지고 취업을 한 다음에, 정상적인 코스가 뭐죠? 취업한 다음에,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뭐요? 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의, 식, 주. 의라는 것은 뭐야? 이게 옷, 패션. 식은 먹는 거. 주는 뭐야? 주거 아니야, 주거. 그러면 우리는 평생을 이 의식주에 뭡니까? 보세요. 옷도 어차피 입는 거라면 뭐 하게? 패션 멋있게 한번 입어보시고, 먹는 것도 뭐예요? 잘 맛있는 거네. 워낙 먹을 것이고, 주택도 뭐예요? 좋은 살고 싶은 게 사람 욕망 아닙니까? 그러면 결혼하려면 적어도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살 집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살 집을 갖다가 처음부터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일명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네? 세. 세 들어 살 집을 뭐 한다? 가서 하나 정도는 뭐 한다? 빌려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야? 주택을 뭐 한다? 빌린다. 그죠? 주택을 뭐 한다? 빌린다. 보통 뭐라고 그래요? 그럼 뭐 전세 든다, 뭐 임대한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빌리는 계약을, 주택을 이렇게 빌리는 계약을, 주택을 뭐 한다? 빌리는 계약을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집을 빌린다. 그걸 이제 임대차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한다? 무슨 대차요? 임대차 하는 거예요, 주택을. 그러면 주택을 하나 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집이 하나 생겼으니까. 눈이 붙어가지고, 불 붙어가지고 뭐예요? 결혼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둘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자, 임대차 해서 뭐야? 별두 개가 붙어서 계약이라고 그럽니까? 이거 뭐라 한다? 자, 그 다음에 갑이 뭡니까? 사랑하는 여자랑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눈이 맞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가서. 이거 혼인신고를 해야 돼. 뭐 한다고요? 근데 그냥 요렇게만 불이 붙어가지고 뭐 하지 않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뭐 하지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뭐요? 이렇게 하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지 않고? 혼인신고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요렇게 살고 있으면 요런 말을 써줘요. 무슨 관계 있다? 사실은 관계 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무슨 신고를 해야지만이?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이 뭐가 된다?
뭐가 된다? 아니, 법률 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혼?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혼입니까? 법률 혼입니까? 혼인 신고한 적 기억나요?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차이점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언제 혼인이란 말을 쓸까요? 언제 혼인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언제 혼인이 되는 겁니까? 사실혼입니까? 법률혼입니까? 고르세요. 언제 혼인이 됩니까? 물어봤어요. 언제 혼인됩니까? 사실혼 때입니까? 법률혼 때입니까? 고르세요. 언제 혼인이 되는 거예요? 에이다 비다 빨리 찍을 거예요. 뭐 열 개도 아니야. 둘 중 하나 찍는 거예요. 당연히 언제예요. 왜 이거 따지냐면은 이렇게 살다가 무슨 관계 있다가 이 갑이 만약에 사망했다. 뭐였다. 이 사람 재산이 지금 100억이 있어요. 얼마가 있어요? 그럼 상속이 어디로 가요? 일로 안 가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한테는 무슨 권이 없다? 상속권이 없어요. 뭐가 돼야지 상속받는 거요? 혼인 신고가 돼야지 상속권이 있단 말이에요. 왜 따지느냐? 이거에, 그러면 여러분들, 갑이 지금 병하고 무슨 관계예요? 사실혼 관계예요. 그러다 갑이 죽었어요. 100억대 재산이 있습니다. 여자가 나타나서 뭐 합니까? 내가 무슨 관계 있었으니까 나한테 상속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이 바람둥이야. 보니까 저쪽에도 정이 있고 저쪽에도 여자가 한 다섯 여섯 명 돼요. 그럼 나타나 전부 다 자기가 뭐라고 그래 전부 다. 아니 전부 다 내가 사실을 했다고 얘기하면 국가에서는 어머 누구한테 줘야 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야? 자기들 뭐 놀러 가서 찍은 사진 뭐 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따진단 말이야. 언제 혼이 됩니까? 물었습니다. 언제? 아니 제가 말하는 이거를 제가 자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연습 안 되면 안 돼. 그렇죠. 그게 정석이란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서 책 몇 페이지 뭐 이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신 뭡니까? 어떻게 할 건지 정신 뭐야? 자기 자세가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지금 들어가서 뭐가 뭐 예의 보여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까먹을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연습해보라는 얘기야. 이게 훈련 안 됐으면 계속 공부가 안 늘어요. 자, 언제 혼인됩니까? 네, 법률혼 때 혼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아, 이건 나올 수 있어. 그럼 나중에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이런 게 하나 있어. 그죠? 여러분들은 법률혼이에요, 사실혼이에요? 사실혼이 아니라 법률혼이다. 네, 그렇게 나가면 두려울 것이 없어. 어떤 질문이 들어오다 뭐야? 맨날 뭔뭣이 아니라 뭔뭣이 됐는데. 누가 장난치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법률혼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말을 바꿔내면 그때 사실혼이야 법률혼이야 헷갈리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절 만난 건 뭐예요? 행운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만난 것도 뭐다? 인연이고. 아니 사람은 공부도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가고 이렇게 배우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시끄러 안 시끄러워요? 누구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지금? 순실 때문에. 아니 대통령 뽑았는데 1 플러스 1이 나왔다 그러잖아. 왜 그러냐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뭐 한 거예요? 평등하잖아요. 대통령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법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법 위에서 법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이 있고 법 밑에서 맨날 지켜야 되는 국민이 있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뭐 하자. 모든 사람 뭐 앞에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그런 게 한번 역사적으로 판단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박근혜가 뭐 해먹고 뭐 이게 누가 해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뭐다 평등해서 잘못했으면 뭐 한다? 처벌받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난리가 치는 거예요. 왜? 아, 중고생이 와서 뭐 시국소라고 뭐 이게 왜 이래 왜 이래 이게 지금. 밑에서부터 저까지 전부 열받게 만들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그거고 우리 또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자, 혼인은 언제 혼인돼요? 순간적으로 이거 하려다가 또 이거 지금 한 거예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혼인해서 뭐 해서 혼인해서 이제 자식을 낳고 뭐 낳고 물론 이제 혼인 안 하는 사람 있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보통 혼인하게 되면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자식 낳은 다음에 이 임대차에 살기는 이제 좁잖아요. 그죠? 주택 임대차 하면 보통 2년에 한 번씩은 뭐 해야 돼요?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아직 좀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돈 좀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내 집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집 산단 말이에요. 그죠? 집을 산단 말이에요. 이거. 그죠? 집을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집 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매매라고 해요. 뭐 한다?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한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뭐야? 넓은 집으로 이사 가겠죠. 그러니까 뭐야? 살면서 우리는 계속 어디에 항상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많으면 전부 다 뭐에게 높이 올라갈 것이고 뭐 돈이 좀 적으면 거기에 맞춰서 뭐 하는 거예요? 맞춰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맞춰 사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 평균적으로. 대신 이 의식주 취득 과정이 뭐 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 내가 열심히 뭐 해서 일한 만큼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잖아요. 불공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다?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매매해서 집을 자꾸 넓혀 가겠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번 뭐 해보고요? 유언 한번 해보고, 뭐 해보고, 그리고 뭐 한다? 간다. 요 과정만 기억해 두세요. 여기 여러분들 뭐 하는 거, 방법? 민법 공부하는 뭐다? 요즘 계속 뭐라고 해요? 뭐? 로드맵? 일정을 공개하라마 그러잖아요. 뭐 공개하라고요? 맨날 반대만 하지 말고 반대하면 그 대안으로서 그 과정을 로드맵을 공개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민법 로드맵은 뭐예요? 이거요. 이 세상에 뭐해서? 태어나서 어디까지? 사망까지. 중간에 몇 세 때 한 번 이벤트? 만 19세 때 한 번 이벤트 하죠. 그럼 보통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 뭐해서? 취업해서? 그러면 이제 결혼하려면 의식주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집 한 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걸 뭐라 한다?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집 한 칸 있으니까 가서 이제 뭐야? 혼인합시다. 결혼합시다 해가지고 뭐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결혼식까지 했어. 혼인 신고할 때 다시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돼. 뭐 했다 하더라도, 아니, 결혼식 했다 하더라도, 가서 뭐 할 때는, 혼인 신고할 때는 뭐 해야 된다? 합의를 해야 돼. 아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합의 없이 가서 또 혼인 신고하게 되면, 보통은, 그래,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알았어. 잘했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야? 내 허락 없이 왜 혼인 신고했느냐? 따져가지고, 혼인 신고 무효 소송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 일이 많습니다. 어쨌든 무슨 신고? 그 무슨 의미 되는 거예요? 법률혼 돼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 살 수는 없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한번 내 집 마련해서. 그 다음 뭐 하고? 마지막에 유언 한번 해보고 뭐 하는다?
사망한다. 이게 우리 인생 과정이야. 그래서 민법의 로드맵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11월 12월은 이거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무엇을 얘기할 거야. 자, 책은 있습니다만 책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11월 12월은 뭐 한다? 이 기본 입문서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만 설명하고서 들어갈 거예요. 자, 책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드디어 181페이지. 몇 페이지요? 민법의 로드맵 과정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를 머릿속에 뭐 해본다 한번? 기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태아가 이 세상에 뭐 한다? 출생했죠? 출생한 다음에 몇 세? 만 19세. 그 다음에 사망이죠? 그러면 중간에 19세 전까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19세, 만 19세 이후에 어디까지? 사망 중간에 내용이 뭐죠? 먼저 뭐 하고? 응? 무슨 대차? 임대차. 그것도 주택을 임대차 하겠죠? 집을 빌려 쓰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겠죠? 그 다음에 뭐 한다? 혼인하고 뭐 한다? 이혼한다. 거기 순서를 제가 이렇게 위아래로 적어놨죠? 그죠? 뭐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그죠? 요 로드맵만 뭐 한다? 기억하시면 돼. 그럼 이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중개업자. 맞다, 틀리다? 맞죠? 미래의 중개업자 여러분들은 이 여기 있는 걸 가서 중개하는 겁니까? 아래 것을 중개하는 겁니까? 질문해 봅시다. 그렇죠. 위에 것을 중개하는 것이지 이런 거 중개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임대차한다, 매매한다 이런 걸 뭐냐면 재산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 재산 관련된 관계를 중개하는 거지. 그 혼인, 유언 이런 거는 뭐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 재산관계는 뭐예요? 가족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래 중개업자 여러분은 어디를 중개하는 거예요? 조금 더 쓰세요. 아, 천천히 천천히. 미래의 중개업자 여러분 어디를 중개해요? 가족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재산관계를 중개할 것이다. 그럼 순서 기억할 수 있잖아요. 출생에서 사망까지 중간에 이벤트 몇 세? 만 19세 한 다음에 결혼하려면 먼저 뭐? 주택 임대차 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혼인하고 그 다음에 내 집 한번 사보고 매매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 뭐 해보고 유언하고 끝. 그러면 위에 있는 임대차 매매는 무슨 관계다? 재산 관계다 그런 얘기고, 혼인하고 뭐 유언이다 이런 것은 뭐예요? 가족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많이 많이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근데 여자분들의 가족은 누구예요? 본인하고 자식까지가 가족이지. 남자는 뭐야? 아니 뭐 농담입니다. 다 물론 다 이제 가족이야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관계하고 재산 관계와 무슨 관계? 가족 관계. 그러니까 재산 관계가 좀 뭐하고 재산이 좀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재산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본적인 재산이 있으면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재산 관계, 뭐예요? 가족 관계에 관련된 것이 바로 민법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 설명하지 않고 민법은 무슨 관계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슨 관계와 재산 관계와 무슨 관계? 가족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논의하는 것이 뭐다? 민법입니다. 그런 얘기야. 됐어요? 그럼 1교시는 뭐다? 민법의 로드맵. 과정 한번 기억하세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말을 이제 붙여가면서, 살을 붙여가면서 제가 설명한다. 그런 얘기야. 됐어요? 자, 그럼 민법의 로드맵은 뭐다?
출생에서 사망까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다시 해봅시다. 민법의 로드맵. 출생에서 사망까지 무슨 관계? 재산관계, 가족관계 관련된 것이 무슨 법? 민법. 됐어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 네.